사랑하는 여러분, 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인연, 네, 우리가 맞는 것 아주 좋은 인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참 좋은 인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배를 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삼배를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니까 삼배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앉아서 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식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구호 속에 저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또 우리 불광의 가르침까지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성제 팔종도, 그리고 육바라밀 십바라밀.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또는 우리 불교의 전체적인 실천 원리를 담고 있는 사성제 팔종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이 담겨 있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그리고 우리 불광에서 늘 강조에 맞지 않는 바라밀과 더불어 강조에 맞지 않는 보현행원까지를 포함해서 마지막에 보리를 이루는 것. 보리 이루리에는 불국토를 건설하니 불국 이루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광의 가르침이 방금 이 구호 속에 총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불광 가족들은 이 구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불광을 믿자, 알자, 지키자,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초등학생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됐다는 뜻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백지라고 생각하고 그 백지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처음부터 배워나간다. 그런 하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불교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지는 못해요. 이미 채워져 있는 컵에 물을 담으려고 하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비워 있어야 담잖아요. 내가 초등학생이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백지를 놓았다. 그 백지의 그림을 그려나가겠다. 이런 마음일 때 저는 진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따라서 하시더라도 좀 귀찮으시더라도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아, 이번에는 제가 불광을 위하는 목적어를 먼저 외치면은 여러분께서는 뒤에 소수로만 믿자, 알자, 지키자, 살자를 큰 소리로 이 보광강이 따라가도록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먼저 불광을 믿자. 우리 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불교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북한산에 살 때 북한산에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다녔는데 오토바이 열쇠를 오토바이 수납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쪽 왼쪽 앞에 수납장에 제가 열쇠를 놔두겠다고 우리 북한산 중사에서 일하시는 그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사님께서 그 열쇠를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왜 못 찾으셨냐면 그사님이 찾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스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열쇠를 안 놔두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열쇠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뭐 포기해도 되지 뭐 그러고 포기하셨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열쇠를 못 찾으신 거예요. 만약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열쇠를 거기에 놓고 가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굳건했다면 그 열쇠 반드시 찾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수납장이 없으면 수납장에 넣으시려다가 또는 내가 꺼내려다가 문을 열면서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더듬어서라도 약간 어두웠으니까 바닥을 더듬어서라도 찾으셨을 겁니다. 브레시를 비춰서라도 찾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스님께서 놓고 가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열쇠는 찾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만약에 열쇠가 반드시 있었다고 믿었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찾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본심의 힘을 다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심이 들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죠. 아무래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그냥 내가 베풀기만 하지 사실은 받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화를 입기도 해요. 사고가 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신행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이 불행하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붙들어 매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설사 이번 생애가 아닐지라도 다음 생애에는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광, 우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광은 반드시 이뤄선다는 믿음. 그 믿음 아래 우리가 굳건히 뭉친다면 반드시 불광은 다시 일어설 것이며 불광은 발전할 것이며 옛 영광은 물론 다시 한번 도심 포교의 성지로서 도심 포교의 전당으로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굳건히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진 한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함께 굳건히
꿋꿋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불광을 믿자. 네. 그래서 불광을 알자. 우리 불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고 왜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 더 굳건해집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이란 무엇이냐?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광록 큰스님께서 여러 번의 책으로 말씀하셨고 정말 많은 법문으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알고자 할 때 특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첫 번째로 원망, 미움, 대립 등 일체 현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탓하다 보면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 드물어요. 조금씩은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따지다 보면은 한없이 도미노처럼 계속 갑니다. 그래서 끝내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광자, 법자, 큰스님께서 원망, 미움, 대립 등을 일으키는 일체 현상으로부터 벗어나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대립하는 마음 이걸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둘째는 인간 진실의 제시입니다. 우리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것이에요. 불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내 본성이 마방냐 바람이기다 라는 것을 굳건히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화두도 그렇긴 합니다. 과연 내 본성이 마왔냐 바람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어리석은 마음도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이 마왔냐 바람일인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마음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곳에 선도 채울 수 있고 악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하바라미나 바라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 속에 무엇을 채워나가느냐 그것은 사실상은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어있는 곳에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하바라미나 바라미이에요. 저는 이것이 인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굳건히 믿고 우리 내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무한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하바라미나 바라밀의 자각입니다. 그렇게 된 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설사 내 마음속에 후회하는 마음 또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이런 것이 생기더라도 아 이것들은 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발전하라고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욕심나는 마음이 일체 없다면 보시하는 마음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일체 없다면 온화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분노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위대한 불성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마라라는 존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라가 뭔지 아시죠? 대표적으로 마왕 파피아스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부처님께 계속 유혹했던 사람, 당신은 이미 위대한 것을 성취하셨으니 이제 어서 그냥 열반해 드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 세속 사람들과 함께 좀 재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라라는 존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한편으로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제 갈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것들은 전부 우리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냥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의 마음속의 불성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더라도 나에게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더 큰 에너지, 불성의 에너지, 불광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동일법성의 제시입니다. 우리 합창단에서 오늘 좋은 인연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우리가 남인 것 같지만 그냥 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하나도 없다면 나 자신도 존재하지 않죠. 남이 있음으로써 나도 존재하는 것이죠. 특히 남과 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것을 우리 방자덕자 선생님께서는 동일법성의 제시라고 했습니다. 저 법성계, 화엄경 법성계 의상대사께서 정리하신 법성계의 대속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즉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이에요. 하나가 일중일체, 하나가 일체이고요. 다중일, 또 많은 것이 하나예요. 그럼 하나와 많은 것이 실제로는 하나이기도 하고 많은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일중일체, 일 안에 또 일체가 있고 다중일,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광의 정신, 불광의 가르침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는 조금 잘못했다고 응징하면서 끝까지 대립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큰 스님의 그야말로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동일 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대립하고 원망하고 하느냐? 이제는 하나로서 조화를 이루어라. 라는 가르침이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부정을 바로 아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 미움, 대립 등으로부터 대립 등 일체 현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바로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다, 라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광을 파고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바로 그것이 불광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불광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이제는 불광을 지켜야 됩니다. 불광을 지키는 것, 불광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광자독자 선생님께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호복법회를 했어요. 호복법회. 호복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을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역시 아까 마라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내면 속에는 마라가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라를 물리치기 위한 법회가 바로 호복법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음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만 있잖아요.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침으로써 우리는 더 발전해요. 그런 점에서 내 안에 있는 마라를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 법은 면면이 이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면면이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전법을 해야 됩니다.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직 부처님 가르침을 맛보지 못한 분들에게 법을 전해야 됩니다. 전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이야기한다면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마라를 물리쳐 나가는 것, 그게 호법이고요. 두 번째, 바로 전법하는 것.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잘 살아나가는 것. 아, 불자들은 전부 잘 살더라, 다르게 살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최상의 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살행을 하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호법행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불자들은 언제나 어려운 곳을 향해 달려가서 늘 봉사활동을 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불교에 대한 인식이 세상에 좋게 남기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행도 역시 보복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법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호법을 다른 절도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 불광여서처럼 호법법회라는 이름으로 공행하는 절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광사와 우리 불광문도의 사찰들에서만 호법법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법을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광자독자 큰스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호흡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호흡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은 호흡 발언을 하셔야 돼. 호흡 발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호흡행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불광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를 지켜야 되겠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광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초파일이 되면은 연동무연을 해야 되는데, 연동무연을 위해서 우리 불광처럼 돌돌 뭉쳐서 예전에 연동무연문을 가져가서 열심히 모연하는데 드물 것입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특히 원로 고사님, 원로 보살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내일처럼 똘똘 뭉쳐서 모임을 가지고 우리 불광의 연등을 갑시다. 지혜의 연등, 자비의 연등을 갑시다. 라고 홍보하셨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불광사 사찰을 중심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해야지 그걸 따로 모연을 한다. 이건 불광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중기도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중기도를 따로 모연한다. 저는 그건 불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 불광 문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불자님들이 함께 채워주시면서, 또는 우리 문도가 부족하다면 내 똑똑한 자녀들 출가시켜서 우리 불광 가족을 만들겠다, 문도를 만들겠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불광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따로 모여를 하고 그러신 분들의 충정을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불광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불광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불광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서히 반성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불광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는 불광을 살아야 합니다. 불광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불광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나는 불광 가족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살며 불광의 가르침을 믿고 나의 행복을 일구어 나간다. 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쓴 불교 기도문이라는 책에서도, 불교 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도행위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든 행위 안 해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손을 들고, 또는 여러분들께 제 말씀을 조금이라도 호소력 있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잖아요. 이게 내가 못되라고 이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 하나 뻥쭈락거리는 것에도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위 하나를, 하나하나를 모두 선한 행위로 채울 필요가 있어요. 모두 아름다운 행위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나의 원력이 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평소에는 막 못되게 행동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그냥 법당에 와서만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법당에 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법당에 와 있는 시간 길어야 2시간 아닙니까? 아, 물론 이제 새벽 기도 사시기도 오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시간씩 법당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심이 돈독한 불자들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두 시간만 열심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래서는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담는 태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광을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광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불광을 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불광 가족이 될 수 있고 불광의 삶을 살아내고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불광을 믿자, 알자, 지키자, 살자, 이 네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예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우따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우따라. 우따라라는 여인이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따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방과 지방이 서로 혼인 약속을 하다 보니까 아주 부유한 재정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재정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게 되냐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벌 중에서 특별히 나라의 살림과 관계된 것을 의논하는 직책이 바로 재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따라의 아버지도 좀 본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재정관이 된 분이고, 또 상계팀 신랑 집안도 역시 이 재정관 집안이었어요. 이 두 집안이 이제 서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따라라는 여인이 그 재정관 집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따라는 아주 신심이 돈독한데 그 신랑 집안은 이교도였어요. 이교도여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이 우따라가 부처님을 그러셔서 스님들에게 마음껏 공양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모셔다가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우따라가 아버지에게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시집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도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생 중에 시리마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시리마를 너에게 보낼 테니 이 시리마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남편을 시봉하게 하고 보름 동안 시봉하게 하고 너는 그동안에 이제 보름이 지나면 그때부터 안거철이었어요. 그 전에 그 안거철에 들어가면은 부처님께서도 이 도량을 나오지 않으시니까 이 공양척을 하려면은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부처님을 매일 초청을 해서 네가 공양을 올려라 라고 아버지가 요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따라도 거기에 동의하고 시리마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불러서 남편을 시봉하게 하고 이제 매일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했어요. 근데 남편이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어떻게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뭐 중요한 일이어서 저렇게 열심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비웃음 비슷하게 좋아서 웃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 웃음을 머금었는가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시리마가 봤습니다. 시리마가 보고는 저 남편이 아내가 아내를 보고 너무 좋아서 미소를 빙그레 짓는 줄 알고 질투가 생겼어요. 이제 남편을 자기가 무시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딱 보름 동안만 무시기로 했지만 이 시리마에게도 일종의 그 남편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질투심이 점점 끌어올라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여인을 여인에게 내가 뭔가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리마가 준비를 해요. 그 인도의 음식은 대체 기름으로 튀기는 게 많아요. 더운 나라다 보니까 기름으로 튀기지 않으면 음식이 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튀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름물, 팔팔 끓는 기름물이 이제 앞에서, 그 앞에서 시리마가 있다가 그 기름물을 한 국자를 딱 뿝니다. 그리고는 우따라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그 기름 국물 국자를 우따라에게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국물이, 기름 국물이 우따라의 몸에 닿는 순간, 얼굴에 닿는 순간 그 물은 시원한 물로 바뀌었답니다. 시원한 물이 돼서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대요. 아무 상처도 입지 않으니까 시리마가 한 국자를 더 떠서 또 끼얹으려고 해요. 그때 다른 하인들이 얼른 다가와가지고 그 시리마를 못하게 막고는 이,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이 못된 년, 왜 우리 착한 주인 마님께 그런 못된 짓을 하느냐 라고 꾸짖으면서 막 이게 두들겨 폈어요. 그러니까 우따라가 말리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만지고 그 시리마를 방으로 데려와서 오히려 상처난데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마가 자신이 정말 못된 마음으로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그 마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엎드려서 참회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처벌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우따라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를 그렇게 소원했거늘 그럴 수가 없었는데 네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해서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너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는 참회를 해야 된다. 대신 참회를 나한테 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께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마가 예, 재정관님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님이 아니라 재정관님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이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정신적인 스승 바로 부처님이시니라 부처님께 참여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리마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공양으로 오실 때 공양을 다 마치신 후에 시리마가 부처님께 나아갑니다. 부처님께 나아가서 부처님 참회하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절을 올렸어요. 부처님께서 너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했더니 바로 그 이야기를 다 주시정을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우따라에게 물어봅니다. 우따라여 시리마가 너에게 기름을 끼얹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따라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리마는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참으로 고마웁니다. 부처님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를 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일체 없다. 일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때 짧은 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을 기도 있습니다. 부디 이 뜨거운 기름 국물이 제가 제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쁜 감정, 시리마에 대한 원망, 그런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기름 국물이 그대로 뜨거운 기름 국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감정이 일체 없다면, 원망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 기름 국물이 시원한 물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 국물이 그냥 시원한 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진짜 찬양에 맞지 않으시면서 개송을 읽으셨습니다. 그 개송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오른쪽이네요. 법회 오른쪽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것은 친절과 연민, 사악을 극복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 인색을 극복하는 것은 관용과 배품,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것은 친절과 연민이에요. 우리는 분노하는 사람에게 같이 분노하기 쉽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친절과 연민으로 돼야 된다. 친절과 연민만이 분노한 사람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얘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사악하게 대하기보다는 자비와 지혜로서 대하자. 또 인색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색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도 역시 관용과 배품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짓된 말을 일삼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태도로 대함으로써 이겨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성으로 또한 저는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라는 태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역시 앞에 목적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서술어를 함께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감 받았습니다.